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도 익산의 여자 가수나 또 있죠? 여러분들께 오늘 한곡 부르겠답니다. 떠나려고 그랬어. 가사 읽어줘. 너의 차가움에 너의 차가움에 그래다 이유 있었던 거야. 나를 만지는 너의 손길 없어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. 내 맘 떠나간 것을 설마 하는 그런 미련 때문에 그래도 나는 나를 위로해. 나 이제 이러는 내가 더 가여워. 이제라도 널 지울 거야. 기억의 모두를 이제 다시 사랑하네. 말하는 난 너와 같은 사람 다시 만날 수가 없어서 사랑할 수 없어서 바보처럼 여러분, 갈수록 노래가 많이 늘죠? 얘는 지금 와이프 뱃속에 우리 아기가 있어요. 그래서 애기 대신에 태교하려고 키우는 그냥 아들처럼 키우는 인형이에요.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, 여러분. 바보처럼 몰랐어. 너의 두 사랑. 너의 두 사랑. 아직 기억하려던 그거. 그래, 다 내 욕심. 다짐했건만 내일 아침 눈을 떠 지나간 내게 기도해. 나를 잊지 말라고 제발 지금 내가 바라는 하나 내 얘기 너무 쉽게 하지 마. 차라리 나를 모른다고 말해줘. 시간 지나 알게 될 거야. 기억이 나지를 이제 다시 사랑하네. 말하는 난 너와 같은 사람 다시 만날 수가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면 바보처럼 다시 만날 수가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면 아픈 사람 사랑하면 지켜보면 사랑한다. 그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여러분 고맙습니다. 우리 엄마 노래 들어주셨어요. 그런데요, 우리 아빠가 선물폰 하는데요, 개통 오늘 5개 했거든요? 이제 10개 하게 도와주세요. 고마워요.